어느 화창한 휴일, 가족들은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 귀찮나. 리아야! 리아야. 계속 누워있지 말고 네가 아직 일어나서 녹차 한 잔만 타와봐. 아빠 TV 보게. 그러지 말고 빨리. 아빠가 갔다 오면 도전해요. 빨리 갔다 오라고. 아차! 부엌이랑 엎어지면 코다해거리면서 왜 이렇게 자질 귀찮아요. 그러면은 요루루가 타왕. 누가 부녀 부자지가 아니랄까봐 누구 하나 나무랄 데 없이 그냥 다 엎어져 있네. 나 이제 갔다 올게요. 이제 가? 이제 가야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엄마는 오늘 외할머니 김장하러 간다 했으면서 뭘 그렇게 이쁘게 입었어? 김장. 김장하러 가지. 아이 그래. 늦었을 텐데 얼른 가. 근데 우리 정말 김장 안 도와주러 가도 돼? 한 포기 담는 것도 아니고 여러 포기 담으러 가는 건데. 좀 많이 가면 더 좋잖아. 아니 아니에요. 여보랑 애들까지 가면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시계 좀 볼까. 아 늦어가지고 나 이제 그만 가볼게. 많이 늦으신 것도 아니면서 뭐 저렇게 급하게 나가신다. 아니 엄마도 엄마대로 사정이 있겠지. 아빠 우리 점심은요? 아빠가 맛있는 볶음밥 해줄게. 아빠 요리 실력 알지? 자 얘들아 아빠가 요리를 마쳤다. 볶음밥이었길래 아빠가 간단하게 변기 가래를 만들었어. 우와 와 너무 맛있겠어요 아빠. 그치. 아빠 갑자기 배가 안 고파졌어. 난 괜찮을 것 같아.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 나 그릇이 이거 하나밖에 없네. 내가 그릇 좀 꺼내서 나눠 좀 줄게. 빨리 먹고 싶어요. 그치 그치. 여기에 콩도 들어갔고 맛있는 거 다 들어갔다고. 기다려봐. 약간 냄새도 콩콩한 게 진짜 같은데요. 아이 근데 그릇이 어디 있더라. 아이 왜 그릇이 냉장고 위에 있냐. 아이 진짜. 모르고 차잔을 깨뜨렸네. 애들아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아 줄 수 있겠니? 그거야 아빠가 어떤 조건을 지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빠라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그래 그러면은 다음 주 주말에 일요일날 우리 여기 갈까? 나쁘지 않. 아 잠깐 협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애송이처럼 왜 그래. 아빠 티켓 두 장 이거 받고 원하는 장난감 하나씩에 용돈 2,000원씩 어때요? 아니 그건 너무 하잖아. 아니 너네도 봤잖아 아빠 요즘 용돈 없어. 그건 아빠 사정이고요. 그리고 내가 아빠랑 달나라 가 있었던 1년 제외하고 7년 정도 살아봐서 아는데 아빠는 분명 지금 숨겨놓은 비상금이 있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아빠는 이 명품 차 세트 이거 부쉈는데 어떡하실 거야. 엄마한테 연락했다 그냥. 엄마 잠깐 싫으면 간다 싫으면 간다. 알았어 잠깐 그래 그럼 그 조건 받아들이지. 그러면은 동물원 가고 얹고 장난감 사주는 걸로.
얹고 2,000원. 알겠어. 자 얘들아, 장난감하고 용돈 약속한 대로 줬다. 나도 용돈 얼마 못 받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애들한테 협박이나 나오고 말이야. 애들한테 다 털려버렸네. 애들아 좋지? 너무 좋은데 아빠. 그러니까 너네 이거 사줬으니까 절대 엄마가 아끼는 찻잔 깨트렸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지? 아, 다 될 것 같고 딴 말 하진 않아. 아, 근데 아빠가 우리 심기를 거스르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야. 알았어. 주머니가 완전 빈털터리네. 아빠 산책 좀 다녀올게. 빨리 가세요. 게임해야 되니까. 빨리 가세요. 아휴, 기분도 꿀꿀한데 산책이나 갔다 와야지. 아빠. 아빠 올 때 메론 나. 아 무슨 메로나야. 약속한 대로 내가 용돈하고 장난감 사줬잖아. 아이 처신 잘하라고. 으흐 알았어 알았어 사오면 되지. 아니, 애들한테 내가 준 내가 산 내 집인데 애들한테 협박이나 나오고 말이야. 여보. 김장하러 간다면서 왜 여기 있어? 차표를 두고 가서요. 아 차표? 아 그래? 아 근데 그나저나 여보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아니 뭐 잠깐 요 앞에 바람이라도 쐴까 해서. 아 그래요? 알았어요. 빨리 갔다가 애들이랑 놀아줘요. 그래 빨리 가 빨리. 아무 덥지? 뒤적뒤적뒤적. 여기 있었네 우리 애가. 백화점 도착했는데 티켓이 없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번에 쇼 가서 여보 몰래 백화는 사서 오려면 이번 달 집 재정이 조금 힘들어질지도 모르니까 차비라도 아끼려고 일찍 출발한 거였는데. 우리 짠네 패션쇼 티켓에 안 늦으려면 어쩔 수 없이 택시 탔어야겠네. 그럼 출발해볼까? 들었니? 조용히 해줘 제발. 제발 부탁이 하지마. 우리한텐 침장 간다고 뻥쳐놓고 뭐? 짠의 명품쇼? 이거 몰랐으면 우리는 이번 달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식사 시간에 풀떼기만 뜯었겠네. 우리가 토끼야? 우리가 토끼냐고? 우리가 토끼야? 와 토끼냐고? 풀떼기라니. 그런 것도 다 엄마가 다 영양 밸런스 생각해. 어쨌든 이거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에이 명품쇼 티켓도 꽤나 비쌀 텐데 백을 사온다고? 아빠한테 일러서 그냥 아주 그냥 혼쭐을 그냥. 아이 제발 비밀로 해줘. 너희가 비밀만 지켜주면 그래 엄마가 뭐든지 다 해줄게 뭐든지. 잠깐만. 내 용돈 다음 달까지 퍼뜰 돈이었는데, 그리고 내 신상 골프채를 사기 위해서 내 비상금까지. 아휴 어쩌면 좋지. 여보? 다녀왔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왔어? 아 김장 얼마나 빨리 한 거야? 아 그게 제가 좀 늦어서 김장을 거의 끝내놨더라고요. 어 그래? 여보는 우리 겨울에 먹을 김치 담그러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 아휴, 나란 사람은 비상금이나 숨기고 차짜이나 몰래 깨고. 여보는 왜 치킨 시켰어요? 이게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나저나 여보, 그 손에 든 건 뭐야? 아이고, 아이. 여보는 없는 용돈 아껴서 애들 먹고 싶다 하는 거 사주려고 하는데 나는 오늘 명품 쇼가서 백이나 사오려고 했네. 아 애들 생각나서 사왔어요. 평소에 장난감 같은 거 옷이나 이런 거 많이 못 사주니까. 자 옷들하고 애들 장난감하고. 그렇구나. 저기 있잖아. 미안해. 사실은 말이야, 내가. 신난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약점 잡혀서 우리한테 아무 말도 못하니까. 역시 와 이런 게 최고라니까. 이 맛에 살지. 치킨 오면 거실로 내려가지 말고 아빠한테 가져오라고 할까 여기로. 아이 그거 좋다. 지금은 아빠가 우리 말을 아이 뭐라 못하고 꼼짝 못하니까. 엄마 벌써 다녀왔어요. 김장? 그래 다녀왔다. 에이 엄마 정말 빨리 장난감 줘요. 장난감 사왔죠? 그래 사왔다. 근데 전부 반품하려고. 엄마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될 텐데. 얘들아, 아빠도 동물원 티켓 취소했다. 그리고 치킨은 내가 다 먹었다. 그리고 나머지 내가 준 용돈도 다시 줘야겠는데. 아빠 미쳤어? 아빠 왜 그래? 아빠 진짜 우리한테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찻잔. 그 찻잔. 어차피 이가 나가서 버리려고 했던 거야. 깨지면 좀 어때? 안 그래요 여보? 비상금 숨긴 것도 뭐 아무래도 좋아요. 나도 숨겼으니까. 그래. 그래 사실 김장이 아니라 명품쇼 티켓이었던 거 아무런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여보는 안 샀으니까. 이제 얘들아 찻잔 깨진 것처럼 너네 머리도 한번 깨져볼까? 누가 엄마 아빠 약점 잡아서 쇼파 가했어! 어디서 그런 못된 걸 배워온 거야? 너희 오늘 혼쭐나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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